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에너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 여러분 제가 아들이 셋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아홉 살이고 둘째가 일곱 살, 그리고 막내가 이제 각4 어, 개월, 이제 오 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랑 이제 셋째가 조금 이렇게 터울이 있죠. 이 셋째 아이가 이제 생겼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놀랐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처음 이제 확정 아, 셋째 아이 생겼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제 하루의 일정을 보내고 아내랑 이제 같이 귀가하는 길에. 굉장히 뜻밖에 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옆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으앙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저희 첫째 둘째는 이제 제법 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울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찡얼거리는 정도는 있지만은 아주 앙하고 이렇게 울 울음, 울음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뒤통수를 하는턱 얻어맞은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아기는 울지 이제 저 소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 입에서도 굉장히 또 다시 울려 퍼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시간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아이의 울음을 굉장히 많이 듣고 조금 전에도 듣고 온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왜 우나요? 아이에 뭔가 피로가 있을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 이 보호가 필요할 때 울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뭐 배가 고프다든지 잠이 와가지고 졸려서 잠투정을 한다든지 기저귀가 조금 이렇게 갈아졌으면 좋겠다든지 뭔가 불편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부르짖어서 자신의 그 피로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느냐 아기는요 할수 있는 것이 부르짖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배가 고플 때 뭔가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면은 울음을 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희 큰 아이들만 보더라도 자기가 뭐 필요하면은 가서 챙겨 먹고 필요하면 화장실 다녀오고 필요하면 뭔가 자세를 고쳐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제서야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때에 다윗은 어느 때에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어느 때에 도우심을 구했는가? 누군가의 보호하심을 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할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원합니다 뭐다 자란 어른이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않죠. 다 자란 어른이 뭐 졸리다고 막 투정을 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면서도요. 참오묘하면서도참어 정말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잠원 4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내내 드면서 여러 이렇게 메달 소식을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훈련하는 것,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또 식단도 조절을 하고 몸을 잘 갖추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훈련 프로그램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멘탈 관리죠. 정신력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최고의 기량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딱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요동한다면 흔들린다면 어,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멘탈이 흔들리게 된다라면은 아무리 평소에 뭐 너무 잘했다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낼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뭐 경기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접하고는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 평안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그의 어린 시절부터 또 자라나서 왕궁에 있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던 그 시대를 살펴보면 그의 마음이 과연 늘 평안하기만 하였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어린 시절에. 홀로 외로이 이렇게 들판에 나아가서 어양 떼들을 돌보던 시기를 보면 그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다 드리는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때때로 그의 마음과 같이 그의 마음의 여러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왔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늘 그냥 감사함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양떼를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졌을 수 있지만은 또 한때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뭐 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고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라도 불현듯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함, 쓸쓸함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외로움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또한 중압감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에. 특별하게 큰 책임감을 짊어져야 할때그 마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어땠을까요? 왕이 된 이후에,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까? 아마 여러 중압감과 여러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다윗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렸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함과 소망과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뭐 여러 가지 약물을 의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 다른 방법들을 쫓아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줄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허락해 주시는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함만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때는 언제이냐? 우리가 높은 바위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요, 어,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그저 주저앉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크고 의로우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문제 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이 사실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뭐 육체적으로 또 여러 분위기상 그가 결코 골리앗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군의 여와 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드시고 그큰 산과 같은 큰 바위와 같은 문제 위로 그를 굳게 붙드시고 올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또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또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거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계를 해결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앞에 원수가 나타났을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다윗은 그 인생에 여러 원수들이 그 앞에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는 맹수들이 그 앞에 원수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 골리앗이 그에게 원수가 되었을 것이고, 또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 왕이 그에게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는 또 여러 이방 민족들, 주변 나라들 그 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그에게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역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탄 마귀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탄 마귀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권능의 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적하고 물리쳐 나아가며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관계와 어려움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때,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합력함을 이루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상대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어서 하나 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요동할 때에 또 높은 바위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또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아, 제가 저렇게 부르짖는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보호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자녀가 울부짖는데요, 자녀가 부르짖는데요, 멀뚱멀뚱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는 그러한 부모님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뭐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는지, 뭐라고도 살펴보고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아뭐뭐뭐 뭐, 뭐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우는지 잘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느 때는 아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이게 불편하구나, 바로 이렇게 깨달아 알고 이렇게. 도와주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멀뚱멀뚱 가만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야 지금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하구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잘 모르겠는데 헷갈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시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합당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경. 경험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해결하실 수 있는 참으로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다르고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신 생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 마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만 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귀귀여로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충만하게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시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인데요.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하였고요.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요 그가 노여져 있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한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간에 우리가 어느 시기를 보내고 있든지간에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감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며 나아갈 때요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과 기업을 더해주시기로 약속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서원과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반절에 기업과 또한 하나님의 그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평생에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통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하고.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더욱 더 크신 기업을 그에게 허락해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뭐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꼭 지키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욱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한 다윗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원한 축복. 복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장수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서원을 이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큐티 360 규제를 보면요, 토마스 오베디아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오베디아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목회자로서 쓰임 받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임직한 이후에요. 어, 단 1년 만에 그의 목회를 잠시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그의 건강이 너무나도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더 이상 내가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다. 목회를 정말 야심차게 시작했을 텐데 단 1년 만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고백을 이렇게 찬양 시로서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지었던 많은 찬양곡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오 신실하신 주'가 있습니다. 1절 가사 잠시 살펴보면요,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않고날 지키시며 언,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더욱더 이러한 찬양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시를 짓게 하셔서 무려 94세까지 살며. 1,200 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악화되어서 1년만에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 토마스 오베오베디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건하시게 아, 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평생에 더욱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허락 하셨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물질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물질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베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좇아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기억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를 메고두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귀교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주의종들 선교사님들, 교회 모든 재직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지고 나온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제목들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